4.15 총선 거서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기존 거서투표 대상자 외에도 3월 28일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된 사람도 거서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일 이후 추가 확진자와 선거 당일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사람은 사실상 투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뒤늦게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로 지금 확진자들이 수용된 시설에 이렇게 사전투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할 시군이 확진자들에게 거서투표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자, 뭐 감염병 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뭐 개인정보를 취급을 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선거 업무에 사용하는 거는 또 개인정보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네. 예,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평균 55.2%, 18대 총선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약도 잘 모르겠고 괜히 사람 몰리는 것 같다가 이제 확진자랑 접촉이라도 있어가지고 자가격리되면은 이제 가게 운영하는데 지장도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투표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투표소에 위생장갑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감염 우려 속 투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헬로 TV 뉴스 전명주입니다.